심각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사업일 뿐입니다. 서울시 1년 예산의 0.03%에 불과한 90억의 사업입니다. 지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입니다. 그런데 정부가 직권 취소했습니다.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제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의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닙니다.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이 정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.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바로 대화이고 토론입니다.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.